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자꾸 꼰대라고 핀잔을 주고, 우리 스스로는 나이 든 사람답게 처세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대화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충고가 요즘 유행입니다. 그럴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이죠.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말하는 방식인데 왜 경청이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기본 원칙 중에서 잘 들어주는 것의 중요함을 아시는 분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경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말 잘하는 방법은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을 대화 상대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든 신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것이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 끝입니다. 경청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는 허허 하고 웃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라고 하는 게 들어서 기분 좋고 말해서 기분 좋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심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괜히 핏대 올리고 뭐 콩나라 팥나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꼰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따져도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따지고 들면 사실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대화를 나눌 때는 그냥 우선 넘겨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거 일일이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그렇다고 꼭내 이야기가 옳은 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괜히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수록 그냥 웃어 넘기시면 편합니다. 세 번째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네. 그건 맞네 해가면서 토를 달고, 그러다 보면 갑론을박 이야기가 험악해지고 나중에는 또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조금만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합니다. 절대 대화를 할 때에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 도중에 혼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며 화를 낸 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창피한 마음도 들고 깊은 후회를 하기도 하죠. 사실 대화의 목적은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말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먼저 태클을 걸고 험악하게 달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그냥 웃어넘기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면 편합니다. 마지막은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말을 해주는 거죠. 대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분 좋은 말을 꺼내도 좋고, 상대방이 먼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칭찬해줘도 좋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너 말이 맞네라는 식의 긍정적인 표현만 해줘도 상대방은 말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꼭 우리가 말만 하면 그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수준 높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서로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기술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원칙 네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어디를 가서도 환영받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도 대화의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만큼 나이 들어서 추해 보이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논쟁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대화 방식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